인조이 코딩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잘들 지내셨죠? 아, 네,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아, 모두들 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역시 코로나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하지만 프로그래밍은 계속돼야 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로고를 디자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에다가 사용을 해볼까 생각도 하고요. 어쨌든 뭐 간단한 로고를 한번 디자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프로세싱이 처음일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우선 화면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사이즈는 800, 800. 뭐 800이라는 숫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엄청나게 8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사이즈를 800으로 합니다. 자, 백그라운드는 하얀색으로 그냥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스트로크 웨이트, 야, 좀 두껍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한80 정도, 상당히 두꺼운 선을 한번 세팅을 하고요. 아, 컬러는 그냥 블랙으로 일단은 해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아크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로. 그래서 위치는 일단은 화면의 중간에 그려보도록 하고요. 사이즈도 화면의 반 정도의 크기로. 역시 위드와 하이트를 다 반반씩 하고. 자, 우선 아크를 그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팩맨처럼 그려보죠. 팩맨의 시작 위치는 각도상으로는 30도라. 라디안 30도. 자, 그게 결국은 300도를 더해서 330도까지 그려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라디안 30에서 라디안 330까지 아크를 그려봤고요. 자, 필은 기본적으로는 흰색인데, 그려보면, 네, 대강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너무 부드럽게 되어 있으니까, 뭐,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크를 하나 더 그려서, 자, 이제 아크를 하나 더 그려서, 이번에는, 얘는, 3시에서 2시까지 갔고요. 얘는 반대로 10시에서 8시로 가야 되니까, 자, 10시면 7시간, 그래서 210도. 자, 210도에서부터 510도까지를 그려보죠. 짠, 짜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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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와우. 자, 결국은 원이 돼버렸네요. 자, 이제 약간의 옵셋, 옆으로 약간 좀 밀어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아크에서 한100 정도. 얘는 왼쪽으로, 아, 얘는 오른쪽으로. 네, 플러스, 얘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100. 자, 그러면, 예, 비슷하게, 뭐, 뭔가 어디서 본 듯하기도 하고요. 자,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는, 얘를 먼저 그리고 얘를 위에다 그렸는데, 필이 흰색으로 덮여 있어서, 뭐, 이런 모양이 되는데, 자, 이제, 시메트릭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노 필로 중간에 그리는 거를 겹쳐지지 않게 짠. 어디서 많이 본것 같습니다. 샤넬인가요? 네, 샤넬은 원래 여기가 각져서 샤넬인데 얘는 약간 부드러우니까 샤넬 이게 되겠네요. 자, 이제 만약 샤넬 진짜 샤넬처럼 각지게 하려면 스트로크를 캡. 자, 스트로크 캡의 옵션을 0번부터 한번 줘볼까요? 어떻게 달라지나? 0번. 오케이. 이렇게 되면 샤넬 같이 되네요. 샤넬. 자, 이제 스트로크 캡이 없는 부드러운 샤넬은 이렇게 되고요. 각이 있는 거는 샤넬이 되는데. 근데 뭐 샤넬하고 너무 같으니까 또 샤넬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로고는 좀 다르게 한번 돌려볼까요? 야, 각도를 좀 돌려보죠. 시간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3시부터 2시로 가지 않고, 자, 7시부터 5시까지 가는 거니까, 자, 7시는 4시간, 120도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20도로 가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1시부터 11시까지니까, 자, 1시는 300도에서부터 600도까지. 자, 그러면
짜잔. 네. 오, 네. 예상보다 좀더 멋있어지는 것 같죠? 이제 이런 새로운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Y방향으로도 잠깐 한번 이격을 시켜볼까요? 자, Y방향으로도, 자, 마이너스 50, 얘는 플러스 50 정도. 자, 한번 해보죠. 뭐, 어떤 모양일지. 오, 뭐, 이런 모양도 나쁘진 않지만, 왠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면 좀 줄여볼까요? 20 정도만. 짠, 짜잔, 짠. 뭐, 비슷합니다. 자, 이제, 안 하거나 올리거나 다 똑같은 모양이 되는 것 같으니까 얘는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없고요. 자, 컬러는, 노필이기 때문에 스트로크의, 컬러는 없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한번 그냥 랜덤한 걸로, 이 오류, 랜덤한 그레이 컬러를 한번 선택하도록 컴퓨터가 알아서, 짠! 네, 뭐, 그레이 컬러이기 때문에 블랙하고 별 차이가 없죠. 자, 그렇다면은 컬러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256, 랜덤 256.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컬러를 랜덤하게, 오케이, 또는 짜잔, 오케이, 오, 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자, 이제, 스트로크 캡의 옵션을 한번 또 바꿔볼까요? 캡의 옵션을, 1. 자, 1은, 비슷하고요. 자, 2. 자, 2도, 대략 비슷합니다. 네, 기본 옵션이 2였군요. 자, 1, 2, 3. 몇 가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자, 이제 스트로크 캡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찾아볼까요? 스트로크 캡 프로세싱. 자, 이제 이렇게 검색해보면 스트로크 캡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짠. 자, 이제 이세 가지 라운드 스퀘어 프로젝트. 자, 이제 스퀘어. 자, 우리의 옵션은 스퀘어입니다. 자, 스퀘어로 바꿔주고요. 명확하게. 자, 그러면 짠. 오케이. 자, 왠지 샤넬은 아닌데 샤넬 같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계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돌려놨으니까, 자, 얘를 원래는 너무 정상적으로 돌렸으니까, 자, 각각에다가 30도를 더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도. 자, 이제 각각에다가 30도를 더해보면 약간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어떤지, 멋있는지 아닌지. 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자, 이제 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엔, 번번이 바꿔주기가 귀찮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변수를, 사용을 해서, 자, 델타 값을 줍니다. 자, 우선은 0부터 시작을 해서 델타 값을 바꿔주게 되면, 자, 얘를 델타라는 개념으로 바꿔주고요. 자, 우선은 0. 자, 네, 오케이. 뭐, 컬러는 이렇게. 아니면 30. 오케이, 이렇게. 아니면 60. 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꼭 괜찮은데요? 자, 90을 돌리면 아마 슈네라고 비슷해질 것 같은데. 오케이. 뭐, 이렇게 해도 좋고요. 나쁘지 않은데요? 네. 자, 120을 돌리면, 오케이. 네, 매우 다행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셨듯이 그 델타 값을 가지고 다양하게 변화가 되니까, 자, 그러면은 void draw. 자, void draw에다가 arc를 command x를 여기다 붙이고요. 자, 결국은 이 그려지는 내용을 draw에서 하게 되면 애니메이션처럼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델타를 0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델타의 값을 델타 뿔뿔. 네, 한번 1도씩 바꿔보면서 애니메이션이 되게 해보죠. 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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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네네,
여기에서 랜덤 컬러가 매번 선택이 되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컬러는 처음에 랜덤하게 되는 걸로 고정을 해보고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고정을 해보고 자 이제 짠 오예 짜잔 네, 이런 로고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델타를 보이드 자 이제 마우스 프레스드 자 이제 마우스를 누르면 델타 값을 조정해 보죠. 자 델타 플러스는 30도씩 더해지게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0도 자 30도 자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자 어느 게 좋을까요? 자 그래서 저의 로고는 왠지 아이 모양 아이 모양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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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 모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하겠고요. 아, 컬러는 랜덤 말고 그냥 블랙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스트로크 컬러는, 스트로크는 블랙으로 세팅을 해서 저의 로고는 짠, 짠, 짠.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자, 그러니까 90도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90도. 네! 이걸로 정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고 디자인에 대한 뭐 간단한 로고 프로세싱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프로그래밍 툴이죠. 그 다음에 자바라는 랭귀지를 써서 로고를 디자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안녕. 감사합니다.